걸투쇼 걸투쇼 오로로레 오로레 오리레 오리레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걸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니 오라라 야라라우니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오늘의 용의자 아스트로 세 명이서 왔구만. 자,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네,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저는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막내 M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머리 깎은 락키입니다. 네, 저희는 아스트로이고요.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가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구만. 신곡 제목은? After Midnight. After Midnight. 아하. 자정이 지났을 때 가장 간절해지는 야식 메뉴는 하나씩. 라면, 족발, 치킨. 최애 메뉴들이구만. 자, 오늘은 아스트로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어. 추적 30분. 자, 아스트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드릴까요? 네, 네네. 네네. 워너비얼 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가 작년 5월에 완전체로 함께 오고 1년 좀 넘어서 지금 2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 분만 제가 아스트로를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 계속 단체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세 명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대표로? 네.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세 분이 이제 오게 된. 기준이 있나요? 부지런함 아닐까요? 문빈, 문빈 웃음소리 뭔가요? 찔리나요? 공감한다는 거죠. 아, 공감이다. 네.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짧게 자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 일단은 세 분을 모시고 오늘의 추적 대상 아스트로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아,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한 6인조 보이 그룹 아스트로. 자, 오늘 문빈, MJ, 진진, 락키, 윤산하 여섯 멤버들의 뛰어난 비주얼, 실력, 그리고 매력으로 쭉쭉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 1월 29일 데뷔 1072일 만에 All Night로 첫 음악방송 1위를 수상. 와. 여섯 멤버가 예능, MC, 연기, 뮤지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와중에 2021년 8월 2일 여름 느낌은 가득 담은 After Midnight으로 컴백. 오. 컴백하자마자 바로 국내외 음원 차트 대망의 1위를 등극.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 만에 최단시간 1000만 뷰 돌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게 빛나는 별 같은 보이그룹, 그 이름은 바로 아스트로. 마음에 드나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너무 완벽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신곡이니까. 네. 네, 신곡 홍보 가열차게 한마디씩 하세요. 네, 일단 저희 After Midnight이라는 곡은 저희 미니 8집 앨범의 이제 미니 8집. 네, 타이틀곡인데. 네. 이 곡 자체가 이제 일단 은우가 작사를 했어요. 아, 차은우군이. 네, 은우가 또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해서 이게 이제 12시 자정이 넘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 이 여름철에 맞게 정말 이 청량하고 밝고 이 신나는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다 같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블루 상황에서 조금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 청량하고 상큼한 곡을 또 내셨군요. 맞습니다. 우리 MJ가 볼 때는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 자체가 비트가. 굉장히 디스코하면서 펑키한 느낌이거든요. 펑키. 네, 그리고 일단은 피아노와 베이스 기반으로 굉장히 업템포 팝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여름 되면은 무조건 이제 찾게 되는 곡이 이제 되지 않을까. 아, 여름만 되면 나오는 곡들이 이게 그 만약에 저작권료가 장난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네. 은우 군이 이제 이 곡 때문에 돈 좀 버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락키가 생각하기는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한 번 들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두 번 들으면 좋구나,
계속 들어야겠다. 근데 중독이 되는군요. 네네, 되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그렇군요. 약간 네. 음식으로 따지면 약간 평양냉면 같아.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두 번째에는 와, 이 노래 좋구나라고 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네, 자신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음식계 평양냉면 같은. 네. 아, 제가 평양냉면 먹을 때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왜 먹어? 밍밍하고. 예,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 어? 이거 봐라.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 먹어봤는데. 안 먹었어요? 예. 지금 딱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나중에 먹으면 알. 편해진다. 혹시 평양냉면 먹어본 사람? 먹어봤죠. 평양냉면 저는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 모르는. 그러니까 애프터 미드나잇 같은 그런 중독되는. 그렇군요. 천우 군이 원래 작사에 좀 참여를 이렇게 하셨나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아스트로 멤버들 전체가 이제 작사하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은우 형이 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또 타이틀 작사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할 일이에요. 예.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다. 자, 그 오늘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팬분들이 아, 지금 못 보셔서 되게 아쉬워하십니다. 네. 예, 뭐 생방송에 또 곧 모시게 되겠지만 네. 아, 분들이 많을 때 컬투쇼 인별그램에 너튜브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 포인트 안무를 좀 어떻게 포인트 안무가 또 제가 찍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어디 부분을 Perfect Midnight 아,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좀 예. 아, 이거 이 안무는요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시계를 표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스위치 온 시키겠다 하는 건 네, 춤인데 네, 스위치 춤이에요. 스위치 춤. 네. 5 6 Perfect Midnight.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12시간이 딱 돼 갖고. 맞아요. 12시간 돼서 이게 떨어지고 온이 하겠다. 땅 누르는 네. 거네요. 오. 욕심이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면 이거 뭐 챌린지 같은 거 있나요? 챌린지 있어요. 네, 스위치 춤이에요? 네. 스위치 그거는 이제 다른 챌린지인데 그거는 되게 신나고 약간 좀 이 마음에 있는 짐들을 덜어버리는 듯한. 그럼 이제 컬투쇼 영상에서 좀 보낼 수 있게. 네. 네네. 그, 아, 그것도요? 그 부분만 좀.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요. 예, 예. 그건 한번 보여드립시다. 예, 예. 아, 이게 이건데. 아, 이제 What's come, baby? 아, 가하.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방송 그 나가고 이제 인별그램에는 음악을 깔아서 네, 음악을 입혀서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팀이 말지 모르겠네. 싱크는 우리가 맞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아스트의 미니 8집이 스위치 온 여기 네. 전체 그냥 컨셉이죠? 네네네. 청량 판타지. 지금 이 노래 말고는 또 어떤 노래가 있나요? 애프터 미드나잇 말고는? 저희가 총 이제 6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트랙 1번이 애프터 미드나잇 저희 타이틀곡이고. 타이틀곡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앨범에 그 멤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다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이번은 제가 이제 작사한 발자국이란 발자국 곡입니다. 풋프린팅. 네, 맞아요. 풋프린트. 그리고 또 애명이 작곡한 네. 저는 이제 노을 그림이라는 노래를 작곡했고요. 노을 그림. 네, 네. 그래서 저는 직접 이제 아이디어를 떠오르려고 한강 가 가지고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아, 그 상당히 계획적인 거네요. 일부러 이제 그 노을에 관한 노래를 쓰려고 거길 가서 바라보고 작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뭔데 너무 작업실에만 있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 가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노을 그림은 어떤 약간 발라드 느낌입니까? 네, 약간 발라드스러우면서 되게 듣기 편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기타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잔잔하면서 퇴근길에 들으면 굉장히 맞아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쿠스틱 기타예요, 일렉 기타? 어쿠스틱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라키는 어떤 걸 참여하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트랙인 Don't Worry라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제 곡인데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이렇게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이제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연습생부터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가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걱정하지 말자 다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다. 전체 앨범 전체가 아주 그냥 희망적이고 그렇죠, 희망적이에요. 네, 예. 그런 좋은 앨범이네요.
그래도 제가 아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네.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 형님이. 네. 그 따님이 서른이에요. 근데 아스트로 너무 팬. 진짜요? 오, 진짜요? 아로하다 아로하. 아로하. 그러니까 예. 클럽이시고 오늘 나온다고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팬 그 층이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나이 드신 팬 본인이 알고 계신 팬 중에 나이 드신 팬 몇 살? 이렇게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뭐 해외에도 팬이 워낙 많아요. 네, 해외에도 네 나이 연령층이 많으신 조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완전 어린 친구들도 많죠, 그렇죠? 그쵸, 네. 어린 친구들도 많아요. 다행이에요. 저도 팬이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일단 노래 그 엄청난 이번 앨범 스위치온의 타이틀곡 네. After Midnight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뮤직비디오 함께 봤는데 네. 괜히 천만 뷰 넘어가는 뮤직비디오가 아닌 거예요. 아, 괜찮나요? 상큼하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 자꾸 음식 쪽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네. 약간 그 사탕 있잖아요. 롤리팝. 네. 롤리팝. 아, 롤리팝. 약간 롤리팝 느낌이에요. 롤리팝.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컨셉이 사진 컨셉도 그렇고, 네네. 네. 약간 노출을 좀 많이 한 듯한 느낌. 네. 예. 이거 약간 그 증명 사진 같이 찍은 이 사진. 네네. 상체 사진만 찍었는데. 네. 네. 쇄골들이 아주 그냥. 예. 쇄골들이 저렇게 딱 이렇게 드러나잖아. 미남들은 이렇게 특징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저희가 스위치 온이 이제 앨범 명이기도 하고 그 사람마다 다 그런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이나 오프 되는 그렇죠, 순간들이. 온오프. 그래서 이제 컨셉도 저희가 이제 무대 위에 있을 때 모습들, 무대 아래서의 모습들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건 약간 그 모델분들이 예. 약간 증명사진 촬영하듯이 이렇게 약간 저희의 존재들을 딱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네. 진짜. 네. 아 근데 찍을 때 왜? 찍을 때 정말 찍었어. 이거 지금 상체를 탈의한 네, 거예요. 상체를 탈의하고 의자에 앉은 돌아요, 상태에서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촬영했는데 아 진짜 민망했어요. 아니 여, 멤버들 옆에서 다 웃고 있어요. 아, 한 명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명 할 때만 그 사람만 보고 네. 탈의하는 거죠. 네 맞아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빨리 찍고 싶었겠다. 오케이 네,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지 그지. 아. 우리 그 문빈 씨가 저 네. 맨즈 헬스 최연소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와. 네, 맞습니다. 확인해. 몸 계속 이런가요? 지금도 열심히 인데 운동하고 있죠. 야, 뭐 라키야 뭐 복근은 워낙 유명한데. 라키 복근 상당하죠.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아, 네, 살아 있습니다. 항상. 아, 그렇고 유지하려면 진짜 식사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다들. 네, 근데 뭐 네, 먹는 건 네, 먹는 건 엄청 잘 먹는데 숙소 생활 합니까? 네, 숙소 생활 하죠. 와, 근데 이제 이렇게 한참 뭐 먹어야 될 나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또 방송에도 예쁘게 나오게 되고 멋있게 나와야 되니까. 네, 저희가 또 먹을 땐 또 엄청 먹고요. 온 될 땐 확실히 온 되고 오프 될 때는 오프가 되고. 네, 맞습니다. 야식 같은 건 안 먹죠? 엄청 야식 먹어요. 같은 것도 먹죠. 야식도 먹어요? 네, 네 저는 참고 있어요. 활동을 빨리 어떻게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저는 활동이 끝나자마자. 야식을 먹을 겁니다.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어제 MJ 형 앞에서 가리비 먹었어요. 가리비? 야, MJ는 못 먹어요?
형은 아,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아 다이어트 중. 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중이에요. 네. 근데 형이 다이어트 중인데 전 어쩔 수 없었어. 아 MJ 제일 뭐 끝나면 딱 먹고 싶은 거. 저요 냉채 족발. 아 냉채 족발 드디어 냉채 족발. 냉채 족발. 아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어, 복근도 그렇고 우리 MJ는 그럼 왜 다이어트라는 건지 제가 보기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일단 화면이랑 또 이렇게 머리도 그렇게 작고. 근데 화면에 비쳤을 때 약간 또 좀 부하게 나온 게 있어서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참 지금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아육 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림픽 나오니까. 아 아육 때. 네. 어, 아스트로는 어땠어요 성적이? 저희는 진짜 나가면 1등이고 이상한 게 아, 1등에? 네. 저희가 운동을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나가면 1등이에요. 뭐 1등했어요? 씨름에서 일단 씨름 1등하고요. 씨름 누가 1등했어요? 저희 어, 팀이 네, 저랑 이제 아키랑 진진 형이랑 나갔는데 팀해가지고 했는데 단체 팀이 이제 네네 네. 이기고 씨름 아, 이기고 달리기도 1등하고 달리기 이기고 네. 에어로비 에어로비도 1등하고 네. 승부차기 승부차기 1등하고 양궁 금 은메달 따고 볼링도 은메달 볼링도 은메달 저희가 진짜 많은 메달 종합 우승이네요. 나간 거는 거의 다 땄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는 가수 안 했으면 딴 데에서 만났어. 대능, 대능에서 만났어.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우, 태권도도 라, 금메달을 땄네. 아 맞아요. 네. 태권도를 어렸을 때. 이거는 어렸을 때 제대로 선수생활을 한 거예요? 네네네. 어렸을 때 이제 도대표 이제 경상남도 대표로 라이트급에서 이제 제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네, 도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아, 죄송한 저. 부탁인데 네네네. 공식 인별그램에 좀 올리려고 괜찮게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한번 저 중간에 나가셔갖고 한번 뭐 돌려차실 거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축 아, 좋아. 회축. 아, 자 이거 나갑니다. 라키의 회축. 라축. 자 라키의 회축. 자 라축입니다. 라축. 어이 하고. 아 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아까 거나 아까 거 안 내버리는 걸로. 예, 예. 아 본인의 또 기준이 있구나. 회축. 하. 야 좋다 이거. 좋았어 회축. 어, 야. 좋은 회축이었어. 절도가 있네 절도가 있어. 잘하네 잘해.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여가지고 아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되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 네. 운동을 해도. 네. 아 굉장히. 네. MJ는 운동 뭐 잘해요? 어 저는 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네. 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잘합니다. 아, 잘해요. 아, 축구 잘해요. 이 종목들을 잘해요. 네. 그나마 저희 팀에서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아, 팀이 더 운동을 잘하는데 거기서 잘하면 잘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 네, 네, 네. 야. 그래요. 문미 씨가 작년에 아스트로의 첫 유닛 주자였었는데. 아, 그렇죠. 네. 어, 어땠어요? 어, 일단은 아스트로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나랑 같이 했었는데 그치, 사나. 제가 아무래도 마태형이다 보니까 그 팀에서는 그 유닛에서 마태형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부담이 좀 있었구나. 네, 뭔가 질문을 받아도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어, 성적도 괜찮았었고 어, 그래, 무대도 그래.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게 어, 단체로 이제 완전체로 왔을 때 제가 신인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문빈이 상당히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유닛 활동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예.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걸 짊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 리더의 그 무게감이 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들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다음 유닛 멤버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리 MJ는. 어, 누구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어 저는 래퍼라인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키 진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센터 있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센터 아 본인이 위해서. 센터 정해져 있군요. 아니 맏형이기도 하고 메인 보컬이니까 아니, 왜냐면은 그 인원수가 래퍼 둘이고 보컬 한 명이니까 아, 제가 그치, 센터에 있는 그림이 더 잘 네, 어울리게 맞다 생각해. 네 그렇죠. 아예 뭐 멤버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오늘따라 전에는 못 느꼈는데 오늘 MJ가 약간 조건 느낌이 좀 납니다. 어 건이 형이요. 어 그 뮤지컬도 같이 건이 형이랑 같이 뮤지컬 했었어요. 어 약간 느낌이 조건 씨의 어떤 깝스러움이. 아니 저 광희 형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 목소리는 비슷한데 광희랑. 아,
느낌은 저 약간 네. 어, 좋은 느낌이세요. 네. 어, 좋아요. 그 텐션이 너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라키는요? 어, 저는 유닛의 기회가 주어진다. 본인한 저는... 본인 보로 세팅을 하라 그랬을 때. 아, 저는 어 오히려 막내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산하. 아, 막내. 아, 네. 근데 약간 이제 걸리는 게 조금 있는데 산하가 키가 정말 커요. 그렇죠, 키가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앉아서.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0. 84? 4인데 제가 보기엔 더 큰 것 같아요. 네. 계속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할 때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 앉아서. 앉아. 그 친구는 앉아서, 그 친구는 앉아서 뭐 노래만 부르는 걸로. 퍼포먼스 그냥 앉아서. 퍼포먼스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어, 앉아서 네. 하시고. 야, 조건이 좀 어 그러네요. 참신하네요. 네. 앉아서 하고 의자에 바퀴 달려 있나요? 어 그래도 턴은 돌 수 있게끔. 턴은. 네, 그래도 뭔가 해야 하니까. 야, 그러네요. 어, 심층 인터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우리 MJ가 트로트에 관심이 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제 또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어서 어허. 거기서도 또 한번 트로트를 좀 제대로 배우고 왔었습니다. 어, 살짝만 좀 보여주세요. 네, 거기서 그럼 불렀던 지금부터 시상 고정, 지금부터 시상 고정, 잠시라도 한눈 팔지마. 네. 오, 야. 전에 이제 콘서트 할 때도 했었어? 했었는데 그러니까 솔로곡을 냈었어요. 오. 그게 진짜 아주 상당했어. 야. 척척 그립죠. 어,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라키 씨가 아스트로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데 예. 아, 몸을 잘 쓰니까 그렇게 네, 맞아요. 태권도도 하고. 예. 아, 이거 빌리 엘리엇의 일대 빌리가 될 뻔했었다고요? 아,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된 거였는데 어. 빌리였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 그때 있었던 아는 형이 어. 어, 같이 하는 형이 이제 판타지오에 먼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디션 한번 봐봐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고 아 어, 돼가지고 그래도 차라리 가수가 낫겠다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서 빌리를 아. 포기하고 이렇게 가수로 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더 좋은 양쪽의 조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전에 진짜 빌리 엄청 하고 싶어했었어요. 왜냐면 그 작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1년 동안 어. 준비했었어가지고. 네, 그 탭도 엄청 네, 많이 해야 되잖아요. 탭 잘해요. 와. 그때 답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빌리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짜 틈 없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작품을 보면 빌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네. 감명 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우, 빌리를 아신다니. 아, 그럼요. 네. 저희 제 영재발굴단 할 때 그 영재발굴단에 나왔던 이대 이대 친구들이 다 영재발굴단에서 이제 재조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 캐스팅을 돌아가면서 제가 다 봤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영화로도 보고 전. 아, 네, 맞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빌리의 모습을 일대 빌리의 모습을 네, 나중에 어, 기회가 된다면 그 빌리 그 뮤지컬 중에 빌리 어른 역할로 옆에 있죠. 의자 돌리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한번 또 나중에 커서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뮤지컬 무대도 늘 도전하시면 좋죠 뭐.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어, 복면가왕에서 네네네 네, 우리 라키가 예. 예 노래 실력이 또 엄청나다. 아, 그렇죠. 부문 실력을 좀 예, 숨어서 가면 뒤에 숨어서 말이죠. 네, 아, 가면 뒤에 숨어서. 예, 예. 어. 나 라키인데 알겠어? 이러면서. 아,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네, 라키라는 전, 이미지가 이제 래퍼여가지고. 잘 치고 래퍼고 이러니까 네. 어, 쿨의 All For You. 어, 아주 이 그 미성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네. 네, 그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네. 오호. 좀 들려주세요. 아, 어, 그러면 이제 저희 아로하 분들은 두 개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어. 어, 다른. 이제 원래 이제 핸들을 위해서 올라가면 하려고 했던 곡 네. 아 좋죠 그런 거 허각 선배님의 언제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 사실 아껴둔 노래잖아요. 그게. 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려... 나도 저 복면가왕 나왔을 때 오. 네, 난 초창기였거든요. 네네네 많이 나올 때인데 네네네 저랑 붙은 사람이 가왕이 됐어요. 아 저도예요. 그렇죠. 저도예요. 예, 예 그래. 저도 저랑 이렇게... 붙었던 분이 어. 네 가왕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 그 세 번째 노래를 못 부른 거야. 그 세 번째 노래 못 불렀습니다. 어 뭐, 어떤 노래라고요? 어, 허각 선배님의 그 언제나 어 언제나 네.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예. 잘한다 노래. 아, 감사합니다. 아니, 보컬 라인인데? 아, 뭐, 락키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 잘하죠. 네. 아, 어쨌든 이제 그냥 노래 하세요. 랩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메인은 이제 래퍼니까 래퍼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하면서 중간 중간에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뭐 솔로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 네. 꼭 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해도 돼요. 충분히 다 네. 다들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민미 씨 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아,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역할입니까? 전에 이제 웹 드라마에서 그 수영 선수 역할을 맡았었는데. 수영 워낙에 잘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또 수영을 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어깨가 괜히 이따위가 아닌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넓은 게 어유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수영 되게 잘해요.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촬영을 해본 건 처음이라 되게 약간 어색하고 처음에 좀 민망했어요. 와 왜? 그 아, 벗고 있어서? 네, 다 벗고 있고 이제 그걸 또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좀 부담이 스럽더라고요. 근데 촬영은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니고 네. 이렇게 웹 드라마로 이제 수영 선수 역할을 맡은 것도 처음이었는데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또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되게 시청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빈 형의 인어왕제를 봤는데 계속 벗더라고요. 이게, 아, 감독님이 자꾸 벗어요. 이게 얘기하다가. 그래 이러면서 벗고 막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딱 인어왕자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수영을 몇 살 때까지 했어요? 아 막 저는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중학생 때 이제 어머니가 아 개인적으로 이제 레슨을 받았구나. 체력도 그냥 키울 겸 키우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잠도 깰 겸 해서 갔는데 저도 그때 학생인지라 잔머리를 막 굴리고 싶었었나 봐요. 가서 이제 자고 그러니까 거기 그 샤워실 엄청 따뜻해요. 겨울에. 거기서 자고 샤워실에서 그래도 이제 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수영복에 물만 묻혀서 가져간 거죠. 아. 근데 어머니가 또 그거를 이제 알아채시고 어머니 다 알아요. 네, 너 왜 수영 안 하고 왔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수영 해 놓은 게 이렇게 다 써먹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써먹을 때가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예. 우리 부모님들 다 내다보고 네, 계시는 다 거예요. 네. 예. 자, 광고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자, 컬트쇼 4부를 도와주시는 광고주분들입니다. 고려기프트, 누가 오려기,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LG유플러스, 종무당건강, 넥센타이어, 롯데건설, 차박텐트, 아이두젠, 대명선호시즌, 파리바게티 제공해 감사합니다. Here we go.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붐의 붐붐 파워가 파워 FM 러브 앱시에 방송됩니다. 자, 아스트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빈, MJ, 라키 새 앨범을 들고 대표로 네. 가장 부지런한 멤버. 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팩트죠, 팩트.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앨범 홍보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스트로가 미니 8집 스위치온으로 컴백을 또 했는데요. 타이틀곡은 After Midnight인데 정말 청량하고 밝고 희망찬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도 한마디 하시죠. 네, 저희 After Midnight 많이 들어주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After Midnight 저희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열사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fter Midnight의 스위치온 앨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야, 이분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전 세계에 어떤 많은 팬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